지난 시간에 보험사 의료 자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고 또 상당히 주제 중에 하나인 신체 감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신체 감정 하면은 보통 이제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장애 진단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 감정의 또는 치료인 의사들이 발급한 후유장애 진단을 끊기 위한 그 감정 내용을 밟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체 감정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법률 용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 신체 감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감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가 발생되게 되면은 장애에 대한 일실수익, 내가 실제로 벌고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을 장애로 상실됐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상실된 소득을 정년까지, 현재 현행법상으로 65세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손실된 그 장애에 대한 일실수익액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피해보상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 신체감정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액수가 차이 나니까 이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신체감정에 관련된 재반 사항에 대해서 각 주요한 항목별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체감정은 지금 결국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자, 신체감정을 진행하게 된 시기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네, 휴장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뭐 절단 같은 게 명백히 보이니까 바로 할수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정시가 같은 경우는 18개월, 약 1년 6개월, 네. 그 다음에 뭐 강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제 6개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일로부터 6개월,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핀이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핀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핀을 제거한 뒤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하는데 반드시 뭐 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의사들은 핀을 뭐 제거하지 말라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신체 감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감정병원과 감정의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통 1년에 매년 초 되면은 각 병원마다 이제 감정을 진행할 병원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병원과 해당 과별 전문 의사를 지정해서 그걸 통보받아서 그 감정병원을 임의로 이제 법원에 정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감정 과목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 과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한 과목당 보통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과목을 여러 개 지어 각 과목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은 감정의 해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다시 사실의 신청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지가 네. 신체 감정을 받게 된다면 대퇴부, 네. 고관절 부위, 그 다음에 무릎설관절 부위, 그 다음에 네. 개미골, 그 다음에 족관절, 그러니까 각각 각각 가별로, 부위별로 예, 네. 40만 원씩 그 납부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감정의사는 이제 보통 기간이 의사마다 좀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네. 어떤 감정에서는 한뭐 3개월 이내에 빨리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뭐 1년까지, 결국은 뭐 1년 되면 피해자들이 언제 청구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체가지고, 나중에 어떤 경우는, 전에 그 서울 뭐 시아버러스 병원에서 1년 동안 감정을 안 보내줘가지고 이전에 청구한 사건도 실제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린이 쪽에서 상당히 가족도 좀 지체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것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체 감정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피해 보상이 정해지는데, 감정 과목별 또는 감정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좀 유리하고 불리한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속담이 있는데 장애는 감정의 주관적인 것이 약간 좀 개입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떤 뭐 인류적으로 이게 영구장애도 한시장애라는 것은 이제 의사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걸 판단을 하겠지만은 네. 그 의사의 잘못된 착오로 인해가지고 이게 영구장 나올 것이 뭐 한시 3년, 5년 이렇게 젊은 나이 환자한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천에서 수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정의 그 공정성 있는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영면을 살려서 감정병원과 감정의사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필요하면은 좀 불리한 감정의사를 채택을 하지 않고 뭐 반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반송을 시켜서 좀 더 유리한 의사를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 그런 것이 오히려 또 현실적으로는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피해 보상이 결국은 이 감정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감정의 선택이 무진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법적인 소송은 그 신체 감정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 판사님은 오직 감정 의사의 그 의학적 판단만 믿고 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처럼 이 실무자들은 이 감정의사가 선정되면은 이름만 받아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사건을 취급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감정의 성향이라든가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감정의사가 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자문의사 괜히 많은 분도 계세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분일 때는 그 방송 처리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학병 같은 경우는 시청장 담당 업무과 직원이 있어요.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아 이렇게 이분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자문의사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정보에 하면은 그러니까 방송해달라 그런 것을 발빠른 동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병원 사정에 따라서 감정의사가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또는 진료 바빠서 간혹 이제 방송을 하는 사례들도 많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방송하는 경우가 보통 한 7번 정도 있었던 사례도 네. 있어요. 네. 예, 그 감정 한 그 7번 정도 사이에 그 1년이 흘러가 버려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신체 감정 결과 회신이 도착해야만 학정 청구도 하고 그 다음 단계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정지된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 이 감정 감옥 신청은 상당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용적 측면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감옥단 감정 회신까지 도착까지에 대한 시간, 또 그 감정 회신에 대해 다시 사실조회를 감정 보완을 신청해서 또 그 회신 결과를 받을까지 시간이 상당히 긴데, 이 감옥이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감옥으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은 한 병원에서 감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병원도 두 개, 세 개로 나눠져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검사비용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고 그 회신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소송에 막대한 지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경우에는 네. 뭐 길게는 1년 정도 갑니다. 그게 1년 정도 시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결국은 소송에 요즘 보면은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유 중에 물론 사망사고는 좀 예외지만 일반적인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장애 관련 사건들은 그 신체감정으로 해서 진행되는 어떤 기간 때문에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결국은 신체감정을 여러분께 잘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잘 진행하는 것은 많은 사건을 다뤄본 이 전문가의 역량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이제 개호환자라는 용어 자체가 또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개호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특집 편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자세히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 개호 환자들 경우에는 외출 내방이라는 면회가 안 돼서 출장 감정으로 진행하는 사례들이 요즘 자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장 감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감정과 좀 틀리게 어떤 비용적 측면이라든지 절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장 감정은 또그 비용도 평균 뭐 3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그 이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작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방문하지도 내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점.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점. 뭐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은 있긴 한데. 개호 환자의 경우는 직접 출장 감정이 좀 저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좀 따지고 든다면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출장 감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그 환자가 감정병원으로 가지 않고 의사가 직접 이제 환자 측을 방문해서 감정이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검사 같은 게 모든 게 생략이 되고 그냥 바로 이제 감정이 진행되는 거죠. 네. 물론 비용이 조금 추가 들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정을 진행해 보면은 또한 가지 유념해 둬야 될 부분이 신체 감정하는 병원으로 감정이 이루어질 때 보험사나 공제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간호사들이 입회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감정의사한테 감정을 진행할 때 사전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료 기록을 분석해서 감정에 유리한 자료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가서 감정의 앞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어떤 준비가 없이 상대방은,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준비해 자기들 유리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감정의사한테 제시를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아무런 대비를 안 하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 보험에서는 전문적 조직적인 그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회사 영리를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회사 맞습니다. 쪽은 보험회사. 그래서 보험회사 쪽에서는 특히 매저급에서는 그 자문의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영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공채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게 그쪽에 보험회사 공인중개사 쪽 입장에서는 이 피해 보상을 이와타를 덜 주기 위해서. 지급은 하되 뭐 후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네들 환자 상태를 약간 그 가장 또는 애국해서 의료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감정의사한테 최초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감정의사하고 같은 의사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피해 보상은 정상적인 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피해 보상을 당한 그 가족도 그 법률사무소 같은 전문가를 잘 만나가지고 어느 차원보다 더 유리한 정당한 감정을 받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미리. 맞습니다. 그래요. 이 감정, 1차적인 감정할 때 준비한 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감정 1차 감정 결과의 회신에 대해서 필요한 감정 보완이나 사실의 신청을 제대로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제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데 간혹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다 보면은 오히려 상대 보험사 측에서 재감정 신청이라든지 또는 진료료 감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해서 시간도 정해야 되고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결과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뭐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개호 환자인데, 이제 그 두부외상으로 인한 그 기저진 장애, 그 장애가 한78% 정도 돼요. 창의율은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회사 자문위는 이 건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 그 일반인들은 이제 보통 뭐 과실만 따지고 그러는데, 과실보다 더 무서운 게 기왕증이에요. 사고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 따라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인간관계가 뭐예요? 기왕증이 뭔데요? 이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 과실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알고 계세요. 결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고와 다친 것이 나의 보상을 지킬 직접적 연관성이 있냐?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가가 초기에 잘해야 된다. 환자들은 이제 사고 이후에 뒤늦게 보면 전문가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사고 직후에 올바른 전문가를 선택을 미리 도움을 조언을 받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한국 그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대해서 그 뒤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전문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 유넨리에서 진행한 사례를 보면은 처음에 전문가라고 해서 선임을 했다가 소송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서 신청한 결과가 잘못 나와서 뒤늦게 이렇게 방문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또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버리고 난 뒤에 유넨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들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변호사가 있어서 교통사고 전문은 유넨리 쪽으로 가서 상담해라, 이런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체 감정에 관련돼서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전문가를 잘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호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넨TV의 교통사고 전문 프로 함께로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